뜨거운 열기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아쉬움이 이제 찾아오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원 씨 덕에 충전을 팍 했는데 이제 마지막 무대 한 무대만 남겨두고 있어요. 저기 뭐 좀 아쉬움이, 아, 좀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 이제 마지막 한 무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도 슬퍼요. 계속 쭉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마지막 무대는 이열 치열 이 뜨거운 보다 더 뜨거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분은요, 장구가 있으면 장구의 신, 장구가 없으면 트롯의 신, 뭐만 잡았다면 그것의 신. 자, 박수 주시면 뜨거운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한다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번 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 나훈아 선생님의 붉은 입술을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서진의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리다 합니다. 노래 제목은 지나야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사랑 주셔야 될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진아야 들려드릴게요. 박수만 있어요. 한때는 사랑을 사랑 한때는 죽고 생각
건강 조심하시고 박서진 네? 천천히 얘기하라고요? 내가 성질이 너무 급해서 그래. 뭘 쫓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뭔 말하는지 까먹었잖아요 지금. 다시 인사하면 돼. 괜찮아. 우리는 편집이 있으니까 천천히. 이거 말고 저기 다음 행사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다음 방송도 없고 천천히 못 말하는 인사 말, 부여 국민들에게 인사 말씀. 예. 뭐 말하려고 뭐라고요? 그냥 이어서 하시면 다 이해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간이 정말 많이 늦었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여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짱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서 맞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부여 여행을 그렇게 자주 하시는데요. 아니 부여에 어떤 매력이 있어서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부여를 이렇게 오신 거예요? 부여는 일단 네. 공기 좋고 사람 좋고 인심 좋고 그 다음에 그리고 부여는 국남지 네 연꽃이 너무 이쁘잖아요. 오 연꽃까지 갔다 왔어요. 조금 있으면 연꽃 축제 하지 않아요? 예. 네. 그때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또 뭐 다른 건 없나요? 더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요? 예. 네. 여자가 있다. 그러면 아유 삼천궁녀. 여기 거기에요? 여기 오천궁녀일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는 시간이 많아요. 네네. 우리 서진 씨만 좀 시간이 많으면은 네. 우리는 함께 끝까지 즐길 수 있는데 네. 몇 곡 정도 들려주실래요? 저요? 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곡 수 있으세요? 많이요? 집에 안 들어가도 되세요?
집이 없어요? 네. 오늘 마지막 타임에 왜 서진 씨를 우리가 맡겼겠습니까? 아침 10시부터 오신 분이 늘이십니다. 식사 안 하셔도 배 안 고프세요? 서진 씨만 봐도 배부르대요. 네. 근데 건강하게 생기셔서 며칠은 굶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더 많은 곡을 부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KBS 대전총국 개국 80주년 기념 찾아가는 음악회 오늘 부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지난 80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이웃 그리고 보약 같은 친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이야기, 소중한 이야기에 정말 기울 기울이는 우리 KBS 대전총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 씨의 마지막 무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렛츠고. 그만 한 마음 보내고 한 마음